이제 눈계승만 씨앗이 발아가 시작돼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2월 1일 날 심은 건데 이렇게 심어놓고 위에 비닐을 덮어주었더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심은 거는 6, 7월이 되어야 1년생 모종으로 판매될 수 있고요. 실수로 심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잎 넓적한 게 풀이에요. 이 작은 게 눈계승마 씨앗이 발아된 거고요. 이렇게 작은 풀들이 많이 발아가 되어 있네요. 오늘은 3월 7일입니다. 저희가 지금 하우스가 100평짜리가 세 동이 있는데 여기 하우스 중에서도 가운데 동이 따뜻한지 바람이 옆에서 안 차서 그런지 가운데 동에 있는 눈계승마에서 싹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는 싹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. 10cm 포트에 심은 눈계승마입니다. 이건 3년생이 됐어요. 3년생이 돼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굵은 모종이 심으면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심어놓진 않았지만 눈계승마를 사러 오셨다, 128구 트레이가 너무 작다고 언제 먹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큰 걸 찾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10cm 포트에 눈계승마를 심어놨습니다. 심으면 내년에는 삼나물을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